오늘은 반대인가? 예, 인간 안 된다님 반갑습니다.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 같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리치입니다. 또 오늘 또 어김없이 또 이렇게 방송을 켰네요. 리치를 한번 진행해볼게요. 평단 1473. 아, 저 오늘 하방 보고 있습니다. 라코님. 15,000이 깨져서 하방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또 낯설다니 어떻게 됐는지 14,500까지 보고 있어. 14,500 깨지면 14,000까지. 리치 무섭다. 30만원 지출하겠습니다. 리치 무섭다. 얘들 한번 짧게 들어가 볼게요. 상단 1471. 여기서 입절하겠습니다. 뭐 욕심 부리면 뭐 하겠습니까? 안전한 수익이 먼저지. 자석계약 매도로 진입했습니다. 들어가자마자 물렸네. 3일 동안 지금 하락 마감해가지고 4일째는 반등하려나 생각도 들고 뭐 하방 보고 있긴 한데 지켜봐야죠. 매도만 주구장창 갈란다. 그게 마음 편할 것 같다 오늘. 대충 빼자 가자. 그러니까 끊고 시원하게 빼버리자. 야 이렇게 3개야 익절할게요. 3개야 익절하고 투기약으로 보겠습니다. 갑자기 하방으로 흘러내리네요. 야 분장전에 적 630 빼고 뺄려나? 이러다가 또 반등하는 게 너무 낯설어. 네, 깨졌네요. 얘쭉뺄것 같은데? 분장 때힘 받아서 더뺄것 같은데? 500 가자. 14,500. 네,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뭐, 손실이나 수익은 분장 때 갈리는 거니까 다들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다들 분장 파이팅! 장 열렸어요. 반등한 느낌이 강하게 들려나? 안 내려갔네. 반등하네요. 대반대, 이거는. 이러더라고. 또 분장대는 살짝 깨면 또 분장대 말 어울리지. 오늘은 반대인가? 예, 인간 안 된다님 반갑습니다.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 같네요. 일단 여기서 저는 입결하겠습니다. 입결했습니다.